시작입니다. 여러분, 오프닝은 이따 제대로 찍고요. 생략할게요. 지금 마트에서 장 볼 거예요. 비밀이에요. 신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장 먼저 볼게요. 엄마 뭐가 줘야지. 나 좋아하는 나초. 오니버터치. 이런 떡도 좋아하고 쑥떡도 좋아하는데 어제 쑥떡 먹었을 때 오늘은 요 떡을 먹었어. 근데 내가 빵도 좋아한단 말이지. 뭔가 이게 쫀득쫀득해 보인단 말이야. 쫀득쫀득. 요거를 먹어.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뭐래 여러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25일 지금 12시 47분인데 방금 교회 갔다 왔고 장을 보고 왔잖아요. 장을 보고 와서 이제 집에서 혼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혼자 크리스마스를 쓸쓸하게 즐길 건데, 혼자니까 뭐 할 것, 집에 가족도 없고 부모님들도 다 나가셨고. 하, 진짜 리얼 혼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혼자 크리스마스 즐기기예요. 원래는 나가서 크리스마스 때 한옥마을에서 혼자 먹방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쓸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즐기기로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또 졸린 거예요. 뭐 시간도 많겠다. 일단 한숨 자고 시작하려고요. 일단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이제 힘들어. 자고 일어났어. 미호. 네. 지금은 2시 27분. 한 시간 잤는데 일단 밥을 시킬 거야.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래도 짬뽕이 낫겠지? 크리스마스 때? 빨간 게? 짬뽕에다가 탕수육. 근데 여기 너무 비싸다. 여기 프랜차이즈는 너무 비싸. 그냥 동네 짬뽕집을 먹겠어. 탕수육 짜장 짬뽕을 먹겠어. 짬뽕 엄청 맵게 해주세요. 드라마를 볼 거예요. 간식을 사왔지요. 바다도 사오고 산도 사오고 치프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떡도 사오고 피스타치오도 사오고. 떡 하나 먹어볼까? 이건 떡이. 근데 말이죠, 이 집사람이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톨이라. 비빌 언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한 떡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앙금이 들어있어요. 그 나는 쫀득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완두콩 앙금에 그 만주 같아요, 만주. 너무 슬퍼. 난 찰떡 이런 빵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떡은 그래도 맛있겠죠? 떡은? 맛있겠죠? 떡은 맛있을 것 같아.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밑분 지시를 무시할 수가 있어야죠. 떡은 괜찮아. 제가 어떻게? 세상에 떨어져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불도 좀 가져올까? 따뜻하게. 평생 어머니만의 고생 시키고 엄마랑 바람나는 것 같은 것을 따지는 아버지.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짜장면 시켰는데? 저런 인간 죽기만에 대해 신경 안 썼어. 그만해요. 어머니 고프신데. 맑다. 뭘 잘했다고 맨날 입꼬 깨물고 얼굴 꼬꼬시. 오빠 들어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하, 크리스마스인데 혼자서 쓸쓸하게 짜장면도 안 오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왔어요 왔어요 짜장면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짜장면부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야. 나올 생각이 없어. 어, 이것 때문에 집도 나가. 낮춰고 하는 건 그만이지만 그 뒤는 그 뒤는 어쩔 건데. 오늘은 먹방이 아니니까 편하게 먹을게요. 오, 짬뽕 매일 맛있다. 정리했습니다. 매일 고쳐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보내요. 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차장님 퇴근도 늦어지시고. 유리 씨가 전에 그랬죠? 스테이크도 있고 품이 깨란다고 VIP 사이에서도 평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빌트지 하나 좋네요. 괜찮은 와이프를 줬어요. 아이고 국물 떠먹어야 돼. 불편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부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저는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맛있어.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당신이 눈을 깜짝하라고 날 속인 얘기? 뻔히 어떻게 바람을 펴도 이렇게는 더러워. 더러워. 내가 나쁜 놈이야. 한순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부를 잃는 같이 가자. 그러게 바람은 왜 펴? 맛있죠? 끝! 다 먹었죠? 아, 탕수육은 아, 저녁에 먹어야겠어. 배불러. 아휴, 먹었으니까 또 누워야지. 뭐 영화 볼 게 없나? 좀 더 쉬지. 크리스마스 특집. 감쪽 같은 거냐? 에이, 11,000원이야. 아 근데 보고 싶은데.
이거 말고 없나? 최신 영화? 감쪽 같은 그녀를 보겠어. 내 피 같은 11,000원! 여러분 저 감쪽 같은 그녀를 볼 거예요. 11,000원 크리스마스니까 결제할 거야. 청구서 날라왔어. 여러분 저 영화 보고 올게요. 영화는 이거 저작권 걸리니까. 안녕. 여러분 영화도 다 보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 아직도 5시 35분이야 크리스마스가 아직 6시간이 넘게 남았어. 여러분 저는 자는 게 답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치킨 먹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영상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영상이 방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제 엔딩을 끝나자마자 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나 홀로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야 그냥 오늘은 그냥 25일이야 그냥 어제 연장선일 뿐인 거야. 그냥 성탄절이야. 나 홀로 집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자가지고 내일 일어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